직구의 민족? 뭐 하는 거지? 배달 시켜 먹는 데인가? 한번 들어가 볼까? 어서오세요. 직구의 민족입니다. 직구의 민족이에요? 네, 맞습니다. 배달의 민족인 줄 알았어요. 여기 직구의 민족 안에가 들어오세요. 아, 아무튼, 여기 오늘 엄청난 꿀팁이 있다고 그래서 멀리 안산에서 방이동까지 왔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기름값은 나오게 해주실 거죠? 아, 잘 해드릴게요. 딱 가보시죠. 어떻게 오셨어요? 아, 저 고민이 좀 있어 왔습니다. 무슨 고민? 한달 전에 알리에서 자전거 용품을 구매했는데 아직도 안 와가지고 시즌이 끝나게 생겼어요. 잘 찾아왔는데 일로 와서 앉아봐. 그리고 돈도 별로 없어요. 지금 코로나로 돈은 못 벌어가지고. 걱정하지 마. 싸. 앉아. 괜찮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하십니까? 제가 지금 헬멧을 좀 받은 게 있는데 알리에서 좀 비싸더라고요. 조금 좀 저렴하게 안 될까 해가지고. 잘 찾아왔어, 잘 네, 찾아왔어. 부탁드립니다. 물건을 미리 전화하고 와서 찾아놨는데, 예, 바로 이거예요. 네이버에서 한 3만 원에 배송비 한 5천 원 하면 한 3만 5천 원 정도 하더라고. 근데 2주, 한달 동안 못 받았다고. 지금 한 달이 지났는데도 도착했다고는 하는데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어요. 연락도 안 되고, 쭈뭇말이라. 애들이 원래 다 그래. 우리 잘 찾아왔어. 찾아줄게. 니 하오마밖에 모릅니다, 평상시에. 나도 중국말을 못하지만 찾아줄 수는 있어. 되게 방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업체를 찾아주시는 거고. 걱정하지 않으셔도 돼요. 제가 중국말을 못해도 상담은 다할수 있으니까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그거 아세요? 상품을 이미지로 찾는 방법? 아니요, 그런 건안 해봤어요. 홈페이지 들어가시면, 아, 이게 타오바오라는, 네. 타오바오는 중국 소매 사이트고요. 외국 사람들이 결제가 가능한 게 장점이에요. 그래서 형님, 여기 저도 외국 사람이죠, 어떻게 보면은. 중국에서 봤을 땐. 중국에서는 한국 사람, 외국 사람이죠. 아. 여기서 돋보기 버튼을 클릭하셔서, 예. 돋보기 버튼을 한번 클릭하면 화면이 넘어가는데, 중국 사이트라 조금 늦을 수도 있어요. 원래 중국 좀 느립니다. 그래서 괜찮아요. 여기 검색을 한번 하시고 나서 카메라 버튼 보이시죠? 예. 카메라 버튼을 누르시면 아까 우리가 찾으려고 했던 고글이 캡처해 놓은 게 있어요, 이거 옛날부터 사진이. 제가 진짜 갖고 싶었던 그 고글 및 헬멧이 붙어 있는 제품이에요. 네네. 요 헬멧을 클릭하시면 사진으로 매칭을 해주는, 지금 매칭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있을 것 같은데. 아, 여긴 검은색이 있네요. 있다. 검은색. 보시면, 뭐, 동영상도 돼 있고, 요, 티몰이라는 사이트는 타오바오 중국 내 백화점과 비슷한 상점이에요. 예. 그래서 거의 진품들만 판매하는 사이트라 여기서 사실 때 조금 안심하고 구매하셔도 돼요. 그리고 검은색 상품을 사신다고 했으니까 검은색 상품을 고르고, 상품을 두 개를 클릭할게요. 예, 두 개. 혹시 자전거 타고 나오실 때 고글 놔두고 나오시면 불편하잖아요. 많이 불편하죠? 그러면 무슨 저거 터지는 거 아니야? 이런 식으로 해서 고글을 붙여서 사용하실 수 있는 거라. 아니, 빨리 구매만 해주세요. 뭐, 아, 라쿠로스 광고는 그래요? 안 하셔도 되는데. 알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구매는 예. 옵션을 다 선택하시고 수량 두 개. 예. 이게 구매 버튼이거든요. 예. 구매를 누르면 구매할 수 있는 창으로 넘어가요. 이게 물품 가격. 물품 가격이 요, 최종 가격이 요거, 여기가 배송비. 이거는 사은품으로 주는 것 같네요, 마스크를. 마스크도 줘요? 네, 마스크는 와. 사은품으로 주니까 참고하시고요. 여기서 구매 버튼을 누르면 돼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결제 창으로 넘어가는데, 근데 카드는 주셔야죠. 카드요? 네네. 근데 타오바오를 회원가입이 돼 있어야 되는 거예요?
회원가입 제가 해놨고요. 아. 궁금하신 회원가입 방법은 네. 직구의 민족에서 확인하시면 돼요. 아, 직구의 민족. 민족 들어오시면 예. 여기 보시면 직구의 민족 초보자 가이드에서 타워 이용 안내를 참고해 주세요. 아, 근데 이거 많이 보던 분이 자꾸 사진 나오네요. 이게 비싼 어? 모델인데요. 어. 하한가? 하하하. 잘생긴 것 같아요. 아, 키도 엄청 크시더라고요. 네. 이 정도 기준으로 나와야죠. 아, 하하보다는 낫네요, 확실히. 네, 임팩트 있게. 예. 돈 많이 들었겠어요, 모델은. 네. 타워 이용 방법 안 내니까 직구의민족 예. 들어가서 확인하시면 되고요. 예. 그리고 이제 가입을 다 하고 나서 이제 결제하는 거니까 결제 내용도 초보자 가입에 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아, 되고요. 그렇구나. 카드 주신 걸로 결제를 해볼게요. 예. 버튼을 누르시면 예. 구매가 완료가 돼요. 와우. 알리페이라는 중국 결제 시스템이고 와. 이렇게 되면 구매가 완료가 된 거예요. 와. 그러면 156 위안이면은 얼마 정도인가요? 156 위안이면 계산을 해볼게요. 정확하게 알려드릴게요. 대략 지금 오늘 환율이 172 위안 정도 되거든요. 1 위안당 한국 돈으로 172위안 정도 되니까 156 곱하기 172를 하시면 돼요. 어. 그러면 두 개 사는데 26,832원이에요. 오메. 국내에서 아까 보셨다시피 3만원 돈 정도로 구매하실 수 있는데 오. 여기서 추가되는 거는 배송비 한 5,600원 정도 추가돼서 니까 두 개니까 더 싸신 거죠, 훨씬. 와, 그럼 세 개 사면 더 싸고 네 개 사면 더 싸고. 그렇죠, 그렇게 되죠. 와, 이렇게 해서 구매가 완료가 됐는데요. 예. 구매가 완료됐을 때 이제 내가 구매를 잘 했는지 봐야 되잖아요. 예. 그럼 타워버거로 들어가서 타워버거로 들어가시면 상단에 메뉴들이 있어요. 여기 장바구니 표시 바로 옆에 보면. 이게 내 주문 내역을 구매 내역을 확인하는 건데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렇게 구매 내역이 보이세요. 예. 구매 내역이 보이시는데 이 번호가 오더 번호고 예. 상품은 이걸 주문했는데 이게 사은품으로 하나가 같이 온다는 뜻인 것 같네요. 그리고 156위안 됐고 배송비는 없고요. 그리고 이 상태에서 만약에 배송이 시작되면 예. 다른 전에 주문했던 거 보시면 요 부분을 클릭하시면 내 배송 내역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배송 내역을 다 확인하실 수 있어요. 아. 보통 구매에서 이루어지는 건 한국이랑 똑같고요. 이제 배송이 오늘이나 내일 중으로 배송이 되면 그 배송 내역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이걸 하시고 나서 이제 직구의 민족에서 직구의 민족 들어가셔서 로그인 하신 다음에 직접 구매를 해주셨기 때문에 예. 로그인을 하셔서 이제 구매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를 못하거나 구매를 해달라고 저희한테 요청해주는 구매대행을 신청하는 신청서 작성하는 곳이고요. 예. 배송대행 같은 경우는 내가 구매한 물품을 물건이 직구의 민족 물류지로 도착을 하면 한국으로 국제 발송을 해달라고 요청하는 신청서 작성하는 곳이에요. 그래서 배송대행 신청서를 작성하시는데 간단한 유의사항이니까 이런 부분은 보시고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여기 주의사항 약관 동의한다고 클릭해 주시고 국제 운송 방식은 두 가지가 있는데 해운과 항공이 있어요. 예. 아무래도 해운 같은 경우는 항공보다는 조금 느린데 선적 규모가 무게나 부피의 차이가 거의 없이 다 실을 수 있어요. 근데 항공 같은 경우는 무게나 부피가 크면 비용이 많이 올라갑니다. 아, 그럼 저는 해운만 하겠습니다. 해운으로 하고 이제 받는 사람 정보를 넣어야 되는데요. 이름을 알려주시겠어요? 이재일이요. 이재일.
2, 3, 1. 1? 예. 영어는 자동으로 맞아요. 영어도 맞아요. 영어 맞으세요? 예. 여기 개인 통관 고유번호 작성하는 난이 있는데요. 예. 개인 통관 고유번호가 없으시면 생년월일 6자리로도 가능하세요. 생년월일 불러주시겠어요? 구독자들도 아셔야죠, 생일을. 그냥 통관번호로 할게요. 네, 알겠습니다. 아까 통관번호 여기 적어드렸는데, 네. 그걸로 하겠습니다. 자, 상품 정보. 예, 상품 정보를 입력해 주셔야 되는데, 트래킹번호라는 거는 중국 택배 송장번호예요. 예. 송장번호를 넣어주시면 되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마이페이지에서 오더번호라는 게 있다고 말씀드렸었잖아요. 예. 이게 오더번호인데, 요거를 마우스 버튼, 마우스 버튼 오른쪽 클릭하셔서 으흠. 여기다 붙여넣기 해주시면 돼요. 아. 붙여넣기 해주시면 되고, 통관 품목 같은 경우는 꼭 잘 적어주셔야 돼요, 이런 거. 통관할 때 필요한 사항이라 자전거 용품 있어. 자전거 용품 있네요. 예, 자전거 용품으로 해주시고, 영문명은 헬멧으로 바꿔주셔야 돼요. 아, 헬멧. 제가 영어를 잘 못하는 관계로 사전에서 찾을게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H E L M E T 맞나요? 한번 봐볼게요. H E L M E T 아님 말고요. H E L M E T 오 맞습니다. 맞습니다. 예, 제가 크리스리 정답. 아닙니까? 정답. 크리스리가 영어를 못하면 말이 됩니다. H 예, E L E L M E T E-T. 이렇게 써주시고요. 예. 여기서 보시면 78위안인데 예. 금액을 써주셔야 돼요. 78위안 써주시고 수량은 두 개이시잖아요. 78위안 예. 그리고 이미지를 등록을 해주셔야 돼요. 직구의 민족에 물건이 도착을 하면 물건이 제대로 왔는지 안 왔는지 확인하려면 이미지를 와. 등록해 주셔야 되는데 아까 캡처한 사진 있잖아요. 예. 그거를 이렇게 해서 이미지 등록을 눌러주시고 상품 검수가 필요하신 분들은 이 상품 판매 URL을 눌러주셔야 돼요. 아까 들어가서 구매했던 최초 구매했던 URL을 클릭해서 아 URL 이렇게 넣어주시고 여기서 지금 사은품이 왔잖아요. 예. 통관할 때는 사은품 품목도 무조건 추가를 해 주셔야 되기 때문에 상품을 추가해서 사은품을 추가해 주셔야 돼요. 오더번호는 똑같이 넣으시고 예. 아까 마이페이지에서 봤던 요 이미지만 캡처를 하셔서 캡처를 하셔서 쓰시면 되고요. 캡처해서 저장해가지고 캡처 쓰시면 됩니다. 이게 무료로 받은 사은품이라고 해도 통관하실 때는 금액을 다 적으셔야 돼요. 예. 그래서 금액을 정확하게 넣어주시고 이것도 스포츠의 자전거 용품 실시간으로 확인해드리고 카카오톡으로 문의를 주시면 되게 저희 직원들이 상담 직원들이 소심해가지고 예. 거의 한 3분 안에 답을 드릴 거예요. 와. 답은 업계 제일 빠를 거예요. 저희가. 그러니까 몇 번 주문하다 보면 선수가 되겠네요. 뭐 보시다시피 크게 어려운 게 없어서 예. 이런 것들은 금방 하실 거예요. 이렇게 이미지 똑같이 등록해 주시고 나중에 트래킹 번호 나중에 입력 지금 트래킹 번호가 아직 안 나와서 나중에 입력을 클릭하시고 예. 기본 검수 하시고 정밀 검수는 물건에 대한 내용을 정확히 알려면 정밀 검수 신청을 해 주셔야 돼요. 근데 헬멧의 경우는 뭐 크게 문제 없을 예, 것 같아요. 정밀 검수는 안 할게요. 예. 기본 그리고 여기 뭐 부가 서비스들이 있는데 뭐 안전 포장도 있고 깨지는 것 같은 건 안전 포장 하시면 되고 요 상태에서 기본 검수하고 임시 저장을 누르시면 배송 대행 페이지에서 임시 저장으로 하나 된 걸 보실 수 있을 거예요. 예. 그럼 이걸 클릭해서 들어가시면 상품 보기 누르시면 내가 주문한 상품 내역이 나와요. 이 제일로. 예. 그럼 이렇게 해서 1차 주문이 끝났고요. 예. 나중에 이제 오늘 저녁이나 내일 중으로 트래킹 번호가 나오면 상태에서 수정을 누르시면 예. 트래킹 번호 등록이라고 뜨거든요.
그럼 이걸 누르셔서 나오는 번호를 다 입력해 주시면 돼요. 아, 그러면 끝난 겁니까? 그리고 여기에 주문 접수라는 빨간색 표시가 나와요. 예. 입력을 하면. 예. 그걸 눌러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렇게 하면 1차 주문은 끝난 거예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물건 오는 시간은 최대 14일이고요. 예. 최대 14일에서 빠르면 7일 이내로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14일에서 7일이면은 뭐 크게 네네. 많이 안 기다리네요. 그리고 중국에서 저희 물류센터까지 오는데 중국도 이제 물류가 빨라져서 평균적으로 2, 3일 안에는 도착해요. 물건이 막 멀고 그러지 않는 이상은 2, 3일 안에 도착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 타오바오라는 회사가 원래 한국으로 배송이 안 되지만 이 직구의 민족을 이용하면은 얼마든지 구매를 한국 사람도 구매할 수 있다는 예, 뜻이네요. 맞습니다. 그리고 국제 배송 비용도 저희가 업계에서 가장 싼 걸로 알고 있어요. 보시면 일반 회원은 1kg에 5,600원이에요. 근데 아까 그 헬멧 같은 경우는 한 300g이 조금 안 되는 것 같은데, 예. 박스 포장까지 다 합치면 한 1kg 정도 되는데, 1kg 보냈는데 집까지 오는 택배비 포함해서 5,600원이에요. 와, 그냥 국내 택배비 수준밖에 안 되네요. 그렇죠. 두개 보내면 택배비가 비슷해지는 거죠. 그러니까, 와, 편의점 택배 말고 우체국 택배는 요즘 5천 넘는 것도 많거든요. 근데 엄청 싼 거죠. 국제배송이라고 해서 이 정도 가격이면 엄청 싸신 걸 거예요. 그러니까 뭐 5kg대도 11,200원 정도니까. 근데 보시면 한 100kg대까지도 있거든요. 우와, 25kg, 뭐 100kg 해봐야 10만 원이 안 되네요. 100kg 정도 되면 10만 원이 조금 넘을 거예요. 100kg면 헬멧 한 1000개 가지고 들어오셔야 되니까. 안마의자 같은 거 하나 사면은 그래도 100kg 정도 되니까 10만 원 그렇죠, 정도 다 그렇죠. 붙는데. 네. 거기에 이제 150불이 넘거나 수량이 많으면 통관 진행을 하셔야 돼요. 통관 진행을 하시는데 이제 또 비용이 들죠. 관부가세가 들고 이제 관세사 수수료, 창고료 등이 부과가 되세요. 그래도 워낙 저렴하니까. 네. 일단 이 모르는 게 있으면 구매해놓고 직구의 문자와 계속 전화하면 되겠네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다른 배대지 없는 게딱 하나가 있어요, 저희가. 뭐요? 쿠폰존이라고 있는데, 예. 아까 저희가 구매했던 상품을 제목을 검색하면 쿠폰이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주는 거예요. 중국 타오바오에서. 이걸 클릭해 주시면, 이거랑 같은 제목을 가진 쿠폰이 있는 상품들을 추려줘요. 근데 저는 그래도 컴퓨터를 좀 만지니까 이해가 속속이 너무 잘 됐어요. 아, 다행이네요. 제가 그 어디 학원 돈 주고 다녀도 이렇게 이해한 적이 없는데 학원 찾으셔도 될것 같아요. 아유, 직구의 인종 말고 직구의 수학. 근데 요거 보면은 너무 속속 들어와요. 근데 이래도 안 된다, 나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하시는 분들, 그런 분들은 방법이 없습니까? 방법이 당연히 있죠. 정말로 어려워서 못 하시겠다. 예. 주문서 작성도 못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예. 직구의 민족에 보시면 여기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카카오 플러스 친구. 카카오톡 플러스 친구나, 네. 네이버 카페? 고객센터 전화번호가 있어요. 고객센터. 고객센터 전화번호로 전화 주시면, 예. 사진과 내용만 전달해 주면 저희가 물건도 찾아드리고요. 그리고 물건 검색해서 가격이 어떤 게더 괜찮은지도 알아봐 드리니까 전화를 주시면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가격은 제가 직접 한 거에 비해서 어느 정도 좀더 올라가나요? 보통 이제 물건 금액에 따라 다르고요. 보시면 비용 안내에 있는데 구매된 비용이 있어요. 예. 수수료인데 1위안부터 499위안까지는 20위안, 500위안부터 999위안까지는 40위안, 1000위안부터는 구매 금액의 5%의 수수료를 받고 있으니까요. 이점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여기에서 이제 환율 차이가 조금 있으세요. 예. 저희는 적용 환율을 사이트에서 185로 적용을 하고 있어서요. 그 점은 참고해 주셔야 돼요. 구매하실 때하고, 직접 구매하실 때하고, 저희한테 구매를 요청하실 때 환율 차이가 좀 있습니다.
아무튼 정말 제가 하고 싶었던 꿀팁을 알아봤는데요. 제가 일단 헬멧이 너무 갖고 싶었는데 한두 개를 샀으니까 한 2만 원돈 절약한 것 같아요. 너무 행복하고요. 여러분들하고 같이 저만 구매하는 게 아니고 저희 구독자님들하고도 저렴하게 좋은 자전거 용품 및 일반 생활용품을 싸게 구입할 수 있는 직구의 민족 많은 이용 바라겠습니다. 어려우신 점 있으시면 항상 연락 주시고요. 친절하게 상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